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에서 내렸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이렇게 땅에 서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되나 봐요. 저번 시간에는 쿠자이트의 용병으로 붙었고요. 동료들을 모아서 지금 상단을 꾸려서 보내놨습니다. 가문도 3티어가 됐고요. 오늘 목표는 명성 499. 499를 더 모아서 4티어가 되고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과연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명성이 401인데, 지금 여태까지 모은 모든 명성이 401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쁠 것 같네요. 빨리빨리 모으기 위해서. 자, 차이칸드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즈니를 데리러 왔는데, 노즈니가 어딨죠, 지금? 잠깐만, 노즈니 선술집에 있나? 뭐, 어딨어? 성에 있나? 여깄네? 아, 노준이 데려오겠습니다. 저번 화에서 저 녀석 때문에 망할 뻔했기 때문에 차이칸드 유폐시켜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가 높더라고요. 141이나 되죠. 그래서 한번 상단을 맡겨볼까 해요. 많은 이득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또 잡혀가지 않겠지? 아, 잡았다. 니폰의 부대를 잡았습니다. 15명, 신병 15, 제국보병 24, 궁병 22. 아, 맛있겠죠? 궁병들이 일로 와. 이런. 오! 어디서? 뭐, 왜온 거야, 얘? 뭐지? 궁병들은 거기 서 있고요. 방패벽으로 돌진합니다. 이제 궁병이 많은 것 같은데 쏘질 않네. 아, 저쪽에 있구나. 아, 개꿀. 돌진. 됐다. 8.5. 니폰이 전사했대요. 아,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을라나? 오, 야, 잠깐만, 70. 타로스 이거 어떻게 먹지? 얘 합류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따라와? 미쳤어. 뭔 자신감이야? 뭐야? 파키온의 반군들 세력이, 쿠자이트 세력에? 파키온의 반군이요? 파키온의 반군이 뭐예요? 아, 여기네? 아! 피카온! 자꾸 파키온이래.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재밌네요. 반란 같은 건가 보죠? 와, 여기 피카온의 수비대라고 뜹니다. 여기. 피카온의 수비대. 얘, 여기서 적들 싸울 수 있나? 갈론 나왔어요. 뭔가 나오고 있어요. 와. 꽤 많나 본데요? 영주? 맛있겠다, 근데 엄청. 20명이네? 오! 잡았다! 나는 도발하고 합니다. 이오로님. 아, 근데 얼마나 했나 볼까요? 너무 불쌍하다. 내가 직접 나서진 않겠소. 당신은 내 포로요. 자, 제가 배신자를 팔러 왔습니다. 하하. 800원밖에 안 하는군요. 이번에 돈이 모여서 그 상단을 줄까 합니다. 우리 배신, 아니, 제 형제에게 향신료 상인님 상단을 꾸리고 싶습니다. 어? 잠깐만요. 있잖아요. 아, 얘는 상단이 안 꾸려지나 봐요. 와, 신기하다. 그쵸, 안 되죠? 나 노준이 상단 안 되면은 쟤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아, 노준이 상단 안 되면은 쓸 데가 없는데. 큰일 났네요. 똥을 하나 안고 갑니다. 아, 거래가 140이나 되는데 이걸 못 써먹네. 저 호놀라투스 저거 먹자. 이 자식들 이거 감히 남의 나라에 와서 못된 짓을 저질러? 방금 아닙니다. 자, 호놀라투스의 부대 신병 41명에 공병 27명. 아우, 군침 돈다. 군침이 싹 도네요. 일드림. 아, 이거 위험했어. 와우, 와우, 우리 공병들 지켜줘. 방패벽으로. 와, 간다 간다 방패들. 오, 아니 방패 병사들의 질이 다르죠? 어디서 신병 둘러다가 내 매차쿠차 병사들하고 비빌라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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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개. 어이구야, 야, 야, 활로 쏘지 마. 어우. 야, 공병들 되게 잘 싸운다. 공병이 보병 못지않게 싸워요. 한손 무기 하나 들고 잘 싸우는 게참 보기 싫습니다. 공병 주제에 말이야. 어떻게 된 거죠? 남았나요? 아, 대장 남았나 보다. 아, 죽었다. 나 중기병이었구나. 또 죽었어? 호노라투스. 그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유감이고요. 얘네 데려갈까요? 병사도 공짠데. 나왜 병사 20명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버그예요? 잠깐만요. 아, 왜? 아, 웃기지 마. 누구 맘대로 다내 거야. 튕겼다! 뭔 일이야! 아. 여긴 어디. 그 20명짜리 요런 잡았을 때가 마지막 세이브야? 미치겠네. 아, 얘네들 117명이네요. 호노라투스 너 부활했구나. 어디 보자. 아이고, 수준이 비슷하네요. 너 설마 버그 일으키는 영준 거 아니지? 분명히 영주가 살아있을 것 같은 예감이 아니군요. 아, 이번엔 살았어. 호노라투스. 와, 불사신이네. 불사의 순례자였어. 내 포로요. 하지만 포로는 도망갈 수 없죠. 아이고, 너 이름이 바실라구나. 바실라야. 여자네. 바실라의 부대. 바실라가 저보다 3명 많습니다. 하지만 신병이 60명이네요. 와, 쟤네들 높은 데로 올라가네요. 올라가면은 의미가 있나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히 입 털다가 세게 맞았죠? 오, 겁나 아파. 얘들아, 공병들 가만두지 마. 아유, 더러운 공병들. 우리는 원거리 지원이 있다고. 너희는 공병 여기서 다 죽지만. 좋아요. 너무 좋죠? 도망가도 되겠는데. 혼내줘! 아이고, 나 꼈어요! 아니, 저 영주 아니야? 아니, 신병들이 너무 사기가 낮은 거 아니야? 붙자마자 도망가! 뭐야? 바실라가 영웅 라인브레이커 잡았대요. 기병무쌍을 이런 언덕에 나뭇가지 있는 데서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내 영웅을 잡다니.
명성 많이 준다. 나보다 많았으니까 뭐. 내 포로입니다. 아이씨, 도망갔어? 아, 거문이빨 라지도 또 약탈자한테 잡혀먹혔어. 레전드네, 진짜. 아. 제국식 패딩을 더쓴 스파이크 캐틀. 오, 무게가 1.5밖에 안 되는데, 방어력이 39나 되네요. 방어력이 높으면은 막 3, 4kg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경비병 같기도 하고요. 부식 모자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 줘야겠다. 아이고, 우리 머머리. 나도 요즘 빠지고 있어. 약 때문에.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바니샤의 상단도 교전 중이래요. 아, 불안한데. 아, 얘네들. 여깄다, 여깄다. 바로 옆에 있다. 얘네들 큰일 났는데. 가다가 가는 사이에 이미 잡혀 먹혀 있는 거 아니겠지? 바니샤가 지금 나도 위험하고. 바니셔도 갖고. 아, 쓸모없는 놈들. 추방시켜버릴까요? 추방시켜버려야겠다. 아, 너무 쓸모없잖아. 살인청부업자랑, 거문이빨, 너는 내 3만원을 횡령한 죄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방! 확실합니다. 그리고, 살인청부업자. 너는 무능한 죄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방! 아. 동료 열심히 봅시다. 저기 동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살인청부업자 붙은 사람은 믿음이 안 가네요. 여기서 고르죠. 저번에 흑빛 데려간다 그랬었죠. 일단은 학대받은 자 레이첸과 용맹한 자 일라엔, 그리고 아빠 없는 사람. 제가 여기 있는 동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을 확인을 했는데, 우선 흑빛은 좋아요. 궁술이 160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궁술 105인 쿠룬타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좀 애매하네요. 이네 명은 별로 안 좋네요. 다른 데서 구하고 흑빛만 데려가죠. 원래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내 이름 도바라고 하오.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오. 와인도 있고 방도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겠다. 안될게 뭐가 있겠소? 자,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들에게 끌리는 법이요. 내 어머니도 그런 여자들 중한 명이었지. 어느 날 어머니가 있던 마을에 도적들이 습격했소. 아, 놈들을 본 어머니는 그들과 도망친 후 우두머리와 결혼했지만, 네? 어머니가 있던 마을에 습격한 도적이 우두머리랑 결혼을 했대요. 그가 죽고 나서 우두머리가 된 자와 또 결혼을 했지. 그렇게 해서 결혼한 우두머리가 죽을 때마다 새로운 우두머리와 재혼을 했소. 이거 정상이 아닌데? 여러 의미로 엄청 미인인가 보네. 결국 네 번째 우두머리와 결혼했을 때, 아, 그때쯤 내가 태어났지. 네 번째 태어나셨어요? 자기 태어나기 전이었어? 친아버지는 뭐 태가 태어나기 몇달 전에 목 매달려 죽었지만 말이요. 그 외에도 몇 명이 목을 매달려 죽었지만 대부분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지. 그런 도적단을 이끌 방법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요. 싸움이나 모욕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려면 대부분 목숨이 순식간에 달아날 것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난 매우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숲에 살면서 일을 별로 안 했지만 겨울이 되면 정말 혹독했지. 어머니는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어. 그래서 이곳으로 왔지. 적어도 이곳은 지붕 아래에서 따뜻하게 잘수 있고, 무엇보다 나 같은 불안당에게 할수 있는 일이 넘쳐나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궁술이 이렇게 높구나. 돈 주겠습니다. 오세요. 아, 파란만장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궁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활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 역시. 장비 다 비슷하네요. 능력치도 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양손무기 120에 활 160이에요. 딱, 거시기. 이 녀석, 서리수염 상위호환이네? 간계가 120이에요. 전리품 약탈. 와, 이것도 좋아 보인다. 정찰도 80이네? 제가 정찰 안 찍혀있죠. 이거, 둘중 하나 줘야겠다. 간계를 줄수 있을까요? 우리 클랜에서 부대로 보면 되나? 우리 부대 여기 있네요. 어디 보자. 뭐 할래요? 정찰밖에 안 되네. 정찰 주시고요. 노준이는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네는 쓸모없고 쓸모없고 제가 의술이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제게 적용되고 있겠죠 지금? 거래로 일단 해두죠. 아 노준이 거래로 하면 되겠구나. 근데 노준이가 클릭이 안 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아 너가 거래 좀 해줘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자 단순한 장궁 하나 드리겠습니다. 3,000원이나 하네요. 초원을 쓸래 그냥? 자 화살통 메고 있는 거 열심히 소집이기를 바랍니다. 27발씩 3개 좋아요. 아! 곡물로 먹을 것까지 투자해줍니다. 피카온이 점령됐다고? 피카온 그 반란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라가이아 여왕이다. 아, 한번 붙어보고 싶다. 신병이 50이에요. 그 말은, 신병 50 빼고는 다 쓸만한 병사라는 거죠. 공병도 세고. 아, 이길 것 같은데. 근데 1.5배긴 한데, 아, 붙어봐. 여왕님 한번 붙어. 부하 따라 붙기 전에. 안녕하시오. 항복하시오. 우리 민병대 셋 붙었어요. 그래, 도와줘. 마을을 싸우나 보다. 가자! 저기, 쟤네들은 왜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만행이죠? 아, 너희들 낑겼니? 어디서? 야, 너무 맛있고. 귀찮은, 여왕님인가? 여왕님이죠? 여왕님, 그 머리로 여왕님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부하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여왕님. 여러분, 미쳤어요? 공병은 빠지세요. 와, 매차코차 하고 있었어. 아, 비켜봐, 얘들아. 나 아니면 어유야 얘들아 나는 보내줘야지 얘들아 이씨, 나를 보내줘야지 얘들아 아이고 나 화살 맞잖아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얘들아 비켜 얘들아 나는 보내줘 얘들아 넓은 데서 좀 싸워 아이고, 아이고, 이 공성전이야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아 비켜, 비켜 얘들아. 내려찍기만 해야겠다. 그렇지, 밀어냈네? 아 이거 뒤가 없었구만 얘들. 야 공병놈들 이거, 아이고 얘들 도와줘. 아이고. 아휴, 자,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느 마을이죠? 21명성 너무 좋아. 여왕님, 여제 라가이아. 그만, 난 당신의 포로요. 난내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게 당신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요. 내 포로입니다. 95명이나. 아이고,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나? 말까지 주네요. 말은 팔아야겠네요. 제가 110마리를 다 맞춰놔서. 아이고. 카노프시스 마을에서 여왕 라가이아. 잠깐만, 잠깐 좋대.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어찌됐건, 여왕 잡았습니다. 얼만지 볼까요? 와. 미쳤다. 8,000원. 오니라를 뺏겼구나. 아, 야, 야, 적이 너무 많아졌는데, 갑자기?
원초국은 옆도 좀 보면서 살아. 바로 옆에 저기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네, 이 새끼 이거. 아, 원초국가 오니라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왈 리디르. 아, 맛있어 보이는 거 맞네, 여기. 아, 근데 함부로 꼈다가 내가 털리겠다. 어, 이쪽 길목으로 넘어오네? 여기서 대기하면은 적들이 나오겠지. 그치! 어디, 어이고, 잡병이네? 오브론의 부대. 아! 미친놈. 아이고, 화살 날라오는 것 봐. 오우, 야.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내가 어그로를 다 끌어줄 테니까 빨리 우리 병사들이 합류하면, 아이고, 기병까지. 이리 와. 우리 애들 쏘지 마. 아유. 어, 잠깐만요. 쏘지 마요. 레벨업. 쏘지 마, 이씨. 오, 던지지 마. 쏘지 마. 너왜 자꾸, 아. 오, 왔다. 저 날파리 같은 놈, 저. 이리 와. 오, 우리 애들이 더 방해돼. 됐다. 당신은 내 포로요. 인물. 저 말고는 레벨업하는 녀석이 없네요. 진짜 레벨업이 동료 레벨업은 진짜 어려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좀 지도력 같은 것도 찍어줘야 될까요? 이걸 보면 되겠구나. 시뮬레이션 이점이 생기네. 전투에서 도주할 때 희생되는 부원수를 주로 줍니다. 아, 자동 전투 이점이네. 지도력은? 부대 사기랑 주둔군의 규모를 올려준대요. 아, 자동 전투? 전술은 근데 동료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도력도 그렇고. 이게 다 부대 지도자 스킬이네. 이것도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걸로 주죠 그러면. 어, 뭐야? 아세라이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 방금 위에 뭐 뜨지 않았나요?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이렇게 어렵게 간단 말이야 갑자기? 난 먹을 게 많아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불안합니다. 이 무역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애들. 와. 평화협정 맺었대요. 야, 참. 잘 됐네. 쿠자이트랑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띠디디디디디디디 오, 30명. 귀중한 30명. 이리 오시고요. 아이고. 어이구, 들어오네, 딜이? 이장 비리버도? 이곳 발타크안드로 왔습니다. 이곳은 저기 TR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이 발타크안드에 공방을 하나 더 지을까 합니다. 저번에 티어가 올라가서 하나 더 지을 수 있게 됐죠. 어디로 보면 되죠? 아, 여기 하나 더 지을 수 있게 됐죠. 여기는 피스나루 울라안 아살릭이라는 마을이 있네요. 울라안 피스나루 아살릭. 이거는 여기 도시께 아닌가 봅니다. 아마 팔고요. 양 초원마. 애매한데? 아마 쪽으로 가야 되나? 양모 직조장으로 왔습니다. 바로 옆에 TR에서 제가 양모 직조장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같은 걸 팔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이거를 사서 여기 마을에서 아마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리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를 리넨으로 직조합니다라고 하죠. 자, 이러면은 양모도 더잘 팔릴라나? 그런 건 제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아마로 했고요.
1,500명이요? 1,500명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뺏겼네. 야, 1,200을 모아오니까 진짜 손도 못 쓰네요. 아, 영주를 끊어먹을 게 너무 없네요. 얘라도 붙어야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아직 붙어봐야 할것 같은데, 끊어먹을 영주가 너무 없습니다. 다 모여있어서. 자, 자네 이름은 탈라스. 해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보병들 혼내줘! 보병들만 혼내주면은 뭐다 껌이지. 왜 이렇게 튼튼하냐, 너? 와, 개판 싸움. 와, 너 너무 졌구나. 다 잡은 거 아닌가? 잡았다. 15명서? 아, 어? 영주 죽었나요? 아, 내가 좀 기다렸다가 알고. 아, 나 물리쳤대요? 아닌가? 죽은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거를 공성하겠다고? 얘들아, 이거 먹어버리자. 내가 껴줄게. 낚이면 이기잖아. 어때? 어, 온다, 온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대박. 공격. 어? 이런 게 있군요. 저 처음 봐요. 아, 내가 뭘 지휘할지 선택하는 거래요. 아, 나 보병하고 싶은데 보병 뺏김. 컴퓨터한테 뺏겼어요. 궁병하기 싫은데, 아. 궁병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기능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 완전 선택이 안 됩니다. 궁병만 지금 선택이 돼요. 2번만 됩니다. 와, 이리, 어디서 허접한, 허접한, 허접한 기병으로, 이리 안 와! 난 보병이랑 싸우고 싶은데, 얘네랑 싸우게 생겼나, 우리 쪽끼리. 와, 궁병 짱 많아. 와우, 오, 잠깐만요. 아크롬이 저한테 명령합니다. 보병 뒤에서 사격전을 해주세요. 싫은데? 어디서 궁병들이 앞에 나와? 예쁘게 들어가 있어, 뒤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크롬 자꾸 훈수 둡니다. 대장님인데 훈수 둬야지. 아우, 야. 오, 여기서 추가되는구나. 말좀 치울래요? 말왜 이렇게 튼튼하니? 넌 약하면서? 너무 웃긴다 얘네. 맞는 거. 아 잠깐만, 뒤에 내 뒤에서 챈댔어. 공병들 다 앞으로 나와. 이기는 싸움이구만. 와 명당. 공성급 명당. 어, 옆에서 자꾸 쟨대, 적들. 아!
저기서 바글바글 싸우고 있어요. 다 잡았나 보네요. 아, 13명 성이나 줘? 페리나랑 소가타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적 사로잡기. 오!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 내가 모르는? 뉴비가 모르는 뭔가 있나? 아, 말 많이 줬다. 군대를 떠납니다. 아, 나 동료가 한 칸 남았었죠? 잊고 있었습니다. 뭐 한번 데려가 볼까요? 철학자, 상어, 금발, 루덕이 이렇게 있네요. 찾아보죠. 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선술집에 있는 동료들을 봤는데 루덕이가 그나마 낫네요. 루덕이가 궁수고 철학자가 이제 공학이 있는데 당장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루덕이를 데려가죠. 루덕이를 대화해서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내 가문은 바타니아에서 제일 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일 가난하지도 않았어. 나이가 찾아 가문에서는 나를 울프스킨에 집어넣었지. 우리 전통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 3년 동안 숲속에서 날고기만 먹으며 살고 손수전 옷을 입고 바깥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 법에 따르면 우리는 짐승으로 취급되었소.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울프스킨으로 보내는 시간을 좋게 말하지. 그건 듣는 이들에게 숲의 길을 가르쳐주려는 의도에서 그런 거요. 하지만 내가 들어갔던 무리의 구성원들은 죄다 동물처럼 구는 정말 야생적인 아이들이었소. 그들은 밤에 불가에 앉아 서로를 깎아내리곤 했소. 난 말재간이 없으니 점점 다른 이들이 단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지. 괴롭힘 당했대요. 어느 순간에 난 참을 수가 없었어. 싸움에서 한 명을 찔렀는데 아무도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몰랐으니 그는 결국 피를 흘리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동료를 죽이게 돼서, 동료를 죽였다기보다 괴롭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비는 그거겠죠? 없겠죠? 한손 무기겠죠? 이거는 걔네요. 그 서리 수협이랑 비슷하네요. 정찰이 있는 게, 정찰이 지금 있는 동료가 없죠, 저한테. 아, 정찰을 너가 쓰고 있었구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대 사이가 75 이상일 경우 이동 보너스를 받습니다. 정찰병일 때. 나 부대 사이가 75가 안 돼요. 경험치도 준대요. 수용량을 초과한 짐에 대한 페널티 20% 감소합니다. 이거 둘 다 필요 없네요. 저 무게 13,000이라서 초과할 일도 없고요. 사기가 75가 안 되고요. 강행군을 하죠, 그래도. 강행군으로 가겠습니다. 뭐 언젠간 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올릴 수 있나요? 뭐 안 보는 사이에 올릴 게 있었네. 나 올릴 수 있다. 아! 3 남았어요! 레벨업도 했고요. 활력 올려야죠? 아싸. 안 올리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올려주고요. 운동능력 보기 전에 하나 더 올려주죠. 뭘 올려줘야 좋을라나? 지도력을 줄까요? 운동능력은? 체력회복속도가 체력회복속도가 증가하네요? 10% 증가하고요. 플레이어 부대에서 도보 병종은 영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매일 10의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오, 아직 영지가 없어서. 지도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체력회복속도가 10% 증가하고요. 플레이어 부대 도보 병종은 여행할 때 경험치를 얻습니다. 와, 이거죠? 저한테 너무 좋네요. 산책요법 갑니다. 좋은 게 많... 아직도 또 찍을 게 있어? 나 찍지 않았나요? 네, 이거였지, 초기화. 이렇게 다 초기화 되는구나. 됐습니다. 통일로 하죠. 짜장 3개요. 통일로 갑니다. 그리고 궁병으로 배치를 해줘야겠네요. 전원 지불. 어디보자... 자네는 궁병으로 가주시게요. 이렇게 셋은 궁병으로 씁니다. 궁병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2로 해놨죠? 나머진 보병. 뭐야 얘 왜... 일로와. 야 너... 뭔 자신감이니? 약탈자 30명아? 설마... 딸을 유인하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좁혀 오지마 좁혀 오지마 얘들아 좁혀 오지마 아 쓰러진 녀석이 발을 걸었어 아 궁기병이 너무 강해 도망다니면서 다 죽이고 다녀 이리와 어 잡았다 어 이겼네요? 아 우리 15명 죽었어요 근데 명성 12는 너무 달다 넌 내거야 어? 평화선언 했습니다 평화조약 이제 뭐하지? 아니 평화조약 다 맺어버렸네? 뭐하지 이제? 아 명성 올려야 되는데 와 이거 가볍고 튼튼하네? 이거 두 개 사고 싶네요 두 개 사죠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데르모트군 못 끼고 있군요 언제 죽어서 끼고 있었대 아... 또 주고 아 궁수들한테 주기엔 좀 미묘한데? 그래도 우리 베스윈드한테는 좋은 걸 주자 우리 에이스기 때문에 저 이 땅으로 왔습니다 여기 너무 망해가고 있길래 구경 왔어요 지금 전쟁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성 올리기가 너무 까다로운데 쿠자이트랑 손을 떼고 이쪽에 붙을까요? 여기가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안 나더라고요 이 쿠자이트랑 여기서 이제 TR이랑 발타크한드에 제 공방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붙어서 이번에는 용병이 아니라 그 가신으로 들어가서 한번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왕국 떠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왕국의 귀족들은 당신이 충성서약을 깨는 건 싫어할 것입니다 떠나겠습니까? 네 용병 계약이 끝났습니다 페널티 없네? 그냥 용병이라 그런가? 깃발이 검은색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했었죠 이번에 여기 계약하면 또 초록색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보자 자 어디 봅시다 어디 왕국에서 이건가요? 아 이거네요? 칼라도그 칼라도그는 3일 전에 메칼로베아성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갱신을 해주죠 3일이니까 도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 오늘 여기 있었대요 아 공성하고 있구나 아 적이랑 싸우고 있네? 얘는 여기 먹었다가 괜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저쪽이랑? 땅을 너무 이상하게 먹고 있는데? 불안한데? 아 이겼다 칼라도그의 군대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칼라도그님 대왕님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러 가면 되나? 아 그대의 세력과 함께하고 싶소 충성을 맹세하고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대는 용맹한 전사이자 훌륭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 만일 그대가 나를 위해 서약할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그대의 칼을 기꺼이 거두겠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칼라도그 좋소 그럼 이제 나를 따라 맹세의 말을 복창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서약하며 당신이 적법한 바타니아 맞죠 바타니아인들의 대왕임을 인정합니다 난 당신에게 충성을 서약하며 당신이 적법한 바타니아인들의 대왕임을 인정합니다. 하늘과 대지의 힘이 당신에게 이 성스러운 땅을 보살필 것을 맡겼습니다. 당신의 편에 서서 배신하는 일 없이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대의 심판을 듣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공물을 바치겠소. 이 땅의 강력한 보호자와 함께하도록. 아주 좋소 도바. 그대는 내게 엄숙한 맹세를 했소. 참된 용기와 헌신으로 항상 이를 지켜주기를. 합류했습니다. 그대가 바타니아 일원이 되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소. 그대는 우리의 땅을 일구고 우리의 의회에 참석할 것이오. 그대의 적은 곧 우리의 적이오. 현명한 결정을 했소 도바. 장담컨대 나를 섬기면 그게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주군. 그대에게 거는 기대가 많소. 아, 토바, 그대가 내 믿음에 상응하는 가치를 증명할 거라 의심치 않소. 이거는 좀 나중에 눌러보죠.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궁금한데? 계속 떠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대가 이 위대한 유물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오. 사람들은 하늘이 칼라디아의 지배권을 제국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믿게 되겠지. 오, 어? 어? 어어어어. 그냥 한번 눌러본 건데. 잠깐만요. 이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오. 대단히 고맙소. 나 의도한 게 아닌데. 잠깐만요. 아, 저 독립할라 그랬거든요? 아, 큰일 났네? 독립할라 그랬는데? 사티어 찍고 독립해서 여기 이게 바타니아 밑에 있다가 독립해서 세력이 약해 보이길래 제가 이거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선 제국 영지의 수가 내 곳보다 적어야 됩니다. 오히려 약한 팀에 들어와 버렸네요. 제국 영지의 수가 내 곳보다 적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왕국이 칼라디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그냥 대화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진행하는 거였구나.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독립해서 하려 그랬는데. 아, 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멍청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다 취소돼 버리는구나. 일단은 해보죠. 뭐그 천하통일 같은 것도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독립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뭐할수 있다 그래. 사티어 되면은 그거는 뭐 사티어 되면은 풀리는 기능일 수도 있으니까 사티어 돼봐야 아는 거겠죠. 이거 근데 메인을 깨려고 제가 사티어를 바라본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인에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겠네요. 티어에 명성은 지금 아 오늘 165 올렸습니다. 아 많이 올렸다. 이 초록색 닭으로 이 아니 이 비건 닭으로 사는 거야 앞으로?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좋은 검을 팔았을 겁니다. 검도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 그냥 제국을 약화시키는 거네요. 생각보다 땅이 많네? 제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다음에 알아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뭔가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메인 퀘스트 하면 되겠네요. 사실 저는 오늘 명성 250 올리고 다음 250 올라 그랬는데 이미 엄청 했는데도 165밖에 안 됐어요. 편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